여러분의 계좌를 쑥쑥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안녕하세요.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1시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민정입니다. 자, 며칠 동안 폭우가 쏟아져 내리더니 또 오늘부터는 무더위라고 합니다. 이미 한 해 내릴 장마철 비가 다 내렸다고 하죠. 정치권에서는 집중호우를 계기로 이 수해 예방 대책 관련 입법과 관련해서 속도전을 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맘때쯤에도 사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좀 집중적으로 호우가 내리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빗물터널 관련한 사업을 들고 나왔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처럼 정부의 수해 예방 사업이 관련주들을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을지 집중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관련해서 핫 테마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한 시간 함께할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차트 매니저 이정혁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울 할아버지, 울 할아버지 보고 싶어, 우어, 우어. 안녕하십니까. 새벽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입니다. 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저는요, 매주 이렇게 수요일이 되면은 정말 잠을 설쳐요. 네, 여러분들과 만나서 어떠한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고 또 어떠한 종목들로 공부를 해야 될지 굉장히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방송국에 오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시간대만큼은 놓치지 마시고 함께 공부하시면서 성공 투자를 이어가는 가장 한 단계 한 단계씩 이어갈 수 있게끔 여러분들 함께 공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굉장히 비 피해들도 좀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 되게 어떠한 비 피해가 없기를 다시 한번 좀 바라는 마음이고요. 우리가 이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모든 이슈들을 가져다가 주식과 접목을 시키는 습관들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누구나 다 보고 있는 2차 전지, 네, 누구나 다 보고 있는 뭐 우크라이나 재건, 물론 중요하지만 그때그때 시기에 맞는 흐름들, 어떠한 뉴스가 나왔네? 과연 저것과 관련이 있는 섹터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체크를 해가시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시면 지금보다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준비한 내용 한번 다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한 7시 50분 정도였죠. 제가 오픈방에다가 각각 다 올려드렸는데 간단하게라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분명하게 오늘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 요 자료 올라가거나 관련 뉴스들 제가 계속 올려드리죠. 그것들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해외 증시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미국 경제가 양호하다라고 하는 발언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느린 속도로 성장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지금 현재 2년 만기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기준금리랑 같이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가 기준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시장의 상승이 이제 불구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이 거래대금들이 몰렸죠. 그런데 모두가 매매하고 있는 섹터만 보시면 안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투자자들은 어디만 보고 있다고요? 2차전지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어떤 섹터들에서는 하락폭이 작지 않았던 흐름들이 어제 좀 나왔던 모습이고요. 중국의 경기 침체로 인해서 중국 증시에서 우리 시장으로 지금 현재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환율이 횡보를 하던가 아니면 하락을 하는지 우리가 체크를 해가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시기를 다시 한번 포인트 잡아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체크 포인트예요. 물론 BPL을 맞으신 분들 앞에서는 이러한 말씀드리기가 조금 죄송스럽긴 하지만 그러한 이슈들이 나왔을 때에는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 섹터를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 시장에서는요.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성 발언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주들은 수급이 붙게 되어 있고요. 저점에서 미리 진입해서 자리 깔고 앉아 있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들어오는 수급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수익을 낼 수가 있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여러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4대강 사업에 지금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요. 장마라고 하는 시기를 없애는 연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대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장마 기간이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우기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처럼 뭐 장마 끝나고 나서 태풍 때만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렇죠. 아예 우기로 접어드는 그리고 기록적인 계속 폭우가 쏟아지기 때문에 지리와 지천에 관련되어 있는 정비 사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분명히 정치권에서는요 이 이슈를 가져다가 내년 총선을 대비해서 분명하게 사업성으로 발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체크를 해보면서 저점에 눌린 종목들을 우리가 들어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준비해 왔습니다. 뭐냐 그러면 자 보시면 이렇게 예, 지금 막 이렇게 이 BPA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보신 분들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그냥 가만히만 있겠어요? 아니죠. 무언가 정비를 해라. 무언가 다시금 이 개발을 해내어라라고 하는 주문이 반드시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으로 동양철강과 TKG 애강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차트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동양철관이에요. 자, 여러분 보시면 이슈도 있지만 그렇죠? 일단은 세력들의 흔적을 찾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차트를 보시면 그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자, 먼저 거래량을 먼저 보시고요, 여러분. 자, 거래량 다음이 뭐예요? 캔들이에요, 캔들. 캔들을 보시고 캔들이 나오게 되면 뭐가 생깁니까? 보조 지표가 생겨요. 아시겠죠? 보조 지표가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생겨요? 바로 그렇죠. 이평선이 생기는 거예요. 이평선. 아시겠죠? 자, 해서 요 네 가지들을 체크를 하면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수상하다라고 느낄 정도의 학습은 이미 진행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었으니까, 그죠? 자, 해서 지금 이 동양철관의 흐름들을 본다. 그럼 우리 이거 공부한 대로 이거 춤에 이것도 외우셨잖아요. 고점에서 고점을 이어주는 추세 라인을 그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직접 참여를 하시면서 직접 한번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요 라인에서부터 요 라인 추세를 요렇게도 그어보시고 저 고점에서 이어지는 추세를 요렇게도 그어보시고 분명하게 추세 라인에서 저항을 막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는데 그런데 왜 이 저점 라인을 이렇게 얘네들이 몰고 가고 있었을까? 그리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자 보세요. 이전에 상승 패턴이 나왔던 요 앞전에도 그렇고요. 요 자리에서도 그렇고 지금 크게 상승이 나왔던 자리가 요 자리였거든요. 요 이후. 요 이후. 그리고 요 자리였거든요. 몇 월이에요? 4월과 8월이에요. 4월과 8월. 무언가 이슈가 나올 것 같다라고 하면 수급이 붙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죠. 거기에다가 지금 올 1월에 나온 거래량 그리고 작년 4월에 나온 거래량들을 체크를 해보시면 자 우리 유통주식수에 대비해서 의미 있는 거래량 체크하는 거 공부하셨죠? 체크해보세요. 수상합니다. 수상하고요. 지금 현재 저점 관리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뭐예요? 네, 올, 매, 매 자리가 나왔다 이겁니다. 자 보세요.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찬대서 매수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찬대서 매수 위에 칸과 아래 칸에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물찬대서 매수 매수자리가 다 나온 이후에는 상승 패턴이 계속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양철관을 관심을 갖고서 우리가 매매를 한번 잡아볼 수 있는 매매 타이밍을 잡아볼 수 있는 포인트를 체크를 하셔라. 자, 두 번째 TKG 애강입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죠. 같은 흐름들을 보여요. 자, 어제 그 우크라이나 곡물 관련 협상에 관련되어서 한탑 그리고 팜스토리 얘네들 움직이는 거 보셨죠? 우리가 그전에 대한제당하고 같이 공부했죠.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도 차트가 비슷했어요. 맞죠? 이상하게 TKG 애강하고요. 조금 전에 봤던 종목하고 차트가 비슷해요. 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해먹고 나간 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먹고 나간 자리가 없어요. 모든 종목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이 주인을 우리는 누구라고 불러요? 세력이라고 불러요. 그죠?
이 세력은 기관도 세력이고 외인도 세력이고 큰손 형님들도 세력이에요. 이들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나가는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면 여기가 언제예요? 똑같은 4월이에요. 여기가 언제예요? 똑같은 8월이에요. 야, 너희들 좀 수상한데? 왜 시기도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거야? 너희들 이번 장마로 인해서 무언가 호재성 뉴스를 내보내려고 미리 매집을 하고 있던 거 아니니? 아니, 계속 빠지지 왜? 왜 계속 빠지지? 빠지지 않고 저점 관리를 하면서 이 지겨운 시간을 횡보를 시키고 있으면요. 투자자들이요. 못 버팁니다. 던지고 나가요. 아유, 가겠지, 가겠지. 안 가니까 아우, 나 금양 사야지. 나 에코프로 사야지. 이러면서 던지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 물량을 받아내고 있는 심리적 구간에서의 지금 이평이 몰리고 있죠? 이평이 또 몰리고 있어요. 우리 이평에서 몰려서 이격도로 급등 나오는 종목들 지금까지 여러 종목 매매했습니다. 또 같이 또 몰리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장마 태풍과 관련이 있는 관련 종목들 반드시 체크하시면서 매매를 한번 진행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좋은 종목이 있어요. 좋은 이슈가 있어요. 섹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꾸 심리적으로 밀리거나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분들은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 없는 거거든요. 아니, 이평선 그럼 어떤 걸 기준으로 잡아야 돼요? 아니, 거래량 어떤 걸 기준으로 잡아야 돼요?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차근차근 조급해하지 마시고 공부하면서 경험을 해봐야 돼요. 손절도 해봐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방송에 나와서 여러분들께 이평선 공부하고 거래량 공부하고 추세선 공부할 때 손절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죠. 손절도요, 여러분, 해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을 만들어 보셔야 된다. 그러면 제가 이것만 외우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이, 거, 추, 매. 이거는요, 무조건 외워놓으세요. 매매하시기 전에 이 네 개를 먼저 읊은 다음에 이 기준을 가져다가 대입을 하시고 나서 매매 포인트를 잡아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은요, 사이버 머니가 아니에요. 그냥 갈 것 같아. 지금 왠지 날아갈 것 같아. 감으로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자기만의 기준 딱 체크해 놓으시고 비중 맞춰서 분할로, 우리 공부했잖아요, 분할. 오늘도 공부하겠지만 분할로 딱 해놓으면요, 마음 편안하게 여러분들 본업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수익은 충분히 나요. 꼭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야, 빠박이 매니저, 네네네. 네. 빠박이 매니저가 아니라 저 차트 매니저입니다. 네. 아, 그래. 차트 매니저. 아니, 그 내올 매매가 뭐야? 다들 내올 매매. 내올 매매 하는데, 나 그것 좀 설명 좀 해줘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어르신, 어렵지가 않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고요. 가게에 가서 거스름돈을 받을 정도의 계산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계산하는 거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맞죠? 자, 보시면. 직관적으로 매매하실 수가 있고요. 라인을, 추세 라인을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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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세 개만 딱 그어놓으시면 한눈에 확 들어와요. 그리고 그렇게 매매를 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우위에 서서 매매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준 캔들에 대해서도 지금 노란 톡방에서 공부하고 있고요. 그죠? 기준 캔들을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심리적으로 밀리지가 않아요. 왜? 그들도 뭐가 있다? 평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플러스 마이너스 10%권에만 들어간다라고 하면 다소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으나 안정적으로 매매하실 수가 있다. 아시겠죠? 잠시 후에 내올 매매 제대로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평선 공부해야 되죠. 거래량 공부해야 되죠. 그렇죠? 추세선, 매집 기간,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스탑로스. 여러분 공부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산다라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해서 기초서부터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씩 공부하실 수 있는 노란 톡방 안내해 드릴 테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들어오실 분들은 들어오시고요. 공부 안 하실 분들은요. 예, 지금 이렇게 크게 성공하실 수가 없으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서부터 노란 톡방 입장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드리니까 하루라도 빨리 우리 공부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울 게 참 많다고 느껴지는 오늘 핫테마 시간이었는데요. 노란 톡방에서 이정혁 차트 매니저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 있는 방이고요. QR코드 지금 TV 화면 아래쪽에 띄워드리니까요.
인식시키시고요. 나타나는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코드는 7788 설정되어 있으니까 많이 입장해 주시고요. 오늘 앞서 살펴보신 미국 시황 좀 미리 받아보고 싶다, 미리 좀 공부를 하고 싶다, 또는 아침장에 또 매매할 종목들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모두 들어와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QR코드를 가지고 들어오기가 조금 까다롭다,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메시지 이용하셔도 됩니다.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그러면 저희가 링크를 회신으로 보내드립니다. 문자 메시지 적으실 때는 내용에 반드시 이정혁이라고 전문가 이름을 포함해서 보내주셔야 이 링크를 받으실 수 있고요. 노란톡방 링크 클릭하시고 마찬가지로 참여 코드 적으셔야 합니다. 7788 입력하고 자유롭게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노란톡방에서 지뢰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도 분할 매수에 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신다고 하네요. 전문가님 다시 불러볼게요. 이정혁 전문가님, 오늘도 공부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현장에 나와 있는 차트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오전에 우리가 장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죠. 자, 오늘 저는 요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자, 지뢰 설치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종목이 분명히 있었어요. 체결 아마 되셨을 겁니다. 잘 들고 계시기를 바라고요. 노란톡방에서는요, 고점에 있는 종목들도 매매하고요, 저점에 있는 종목들도 매매하고요, 단타도 들어가고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학습하실 수 있는 종목들을 기준 캔들로 제가 가져다가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하시면 분명하게 여러분 실력 늘어나실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 스스로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투자자가요, 여러분들 싸우는 거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큰 주식시장이 있어요. 여기에 최 사장님, 박 사장님, 이 사장님, 우 사장님, 안 사장님 다 들어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수익 내려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어떠한 트레이딩도 안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들어오셔서 수익을 내시겠다고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요, 그냥 매매 중단하시는 게 나아요. 차라리 은행에다가, 지금 은행 금리 높으니까 은행에다가 여러분 예금하시는 게 훨씬 나으실 거예요. 공부하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로 공부가 병행이 되지 않으면, 학습이 병행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들 꾸준하게 수익 내시기가 어려워요. 자, 단기 투자, 장기 투자. 내가 단기적인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장기적인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여러분들은 어떤 성향이십니까? 단기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조금만 며칠 만에 뭐 마이너스 7% 8% 빠졌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막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래요. 근데 단기적으로 7% 8% 수익권이에요. 근데 매도 안 해. 되게 웃기죠. 수익권일 때는 매도 안 하고요. 조금만 빠지면 아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네, 본인만의 투자 성향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돼요. 내가 단기적으로 이 종목에 들어갔는지 장기적으로 들어갔는지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이전에 매매했던 종목들 가운데에서 풍산이라고 하는 종목도 있어요. 네, 우리 그 노란톡방에서도 언급을 주셨는데 얼마나 올라갔는지 아십니까? 네, 본인이 그 회사 다니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네, 얼마 안 사신 것 같더라고요. 반드시 단기적인지 장기적인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정확한 목표 수익률을 정해라. 내가 뭘 갖고 싶다, 무엇을 하겠다, 목표를 정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어제요, 여러분. 제가 어제 장 끝나고요. 클러치를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남자들 들고 다니는 클러치 있잖아요. 예, 이번 주에 매매해서 수익금으로 저기 영등포 신세계 가가지고요. 예, 그냥 가서 이거 주세요. 사왔습니다. 그 수익금으로 사왔어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아세요, 여러분? 예, 그만큼 여러분들도 정확한 수익률을 딱 정해놓고, 또는 야, 내가 이번에는 요거에서 수익 나오는 걸로 뭐를 하겠어? 뭐를 하겠어? 적금을 넣겠어? 아니면 뭘 사주겠어? 정확하게 목표를 좀 정해놓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저 어저께 굉장히 그 플렉스 했습니다. 기분 좋은 거, 가방 좋은 거 하나 샀어요. 자, 여러분들도 하실 수가 있다. 그런데 이게 저예요, 예를 들어. 이게 전데 제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겠다라고 하면 됩니까? 안 돼요. 단계별로 계속 얼마나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서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저 정말 공부 못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분할 매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무도 안 알려줍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거 알려줘요? 알려주시는 전문가분들 많지가 않아요. 자, 보시면 이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데,
분할로 매수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에서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생겨요. 초반에 심리적으로 내가 우위에 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매수 효과가 있으면 여기에서 100%를 다 매수하는 게 아니라 밑으로 지뢰를 설치하라라고 제가 누누이 계속 매번 말씀을 드리는 게 지뢰 설치하세요. 지뢰 설치하세요. 아니 매니저, 네. 아니 위에다가 10만 원 해놓고 났는데 여기 위에 있는 거 20만 원만 체결되고 날아갔어. 아, 그럼 아깝잖아. 아, 뭐가 아깝습니까? 조금이라도 체결되고 날아간 게 어디예요? 그죠? 공부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는 비중을 늘려서 분할 매수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요. 시장가 따라 들어가지 마세요. 왜? 아니 그것도 시장가도 한 호가에다가 대놓고 그냥 딱 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막 움직이잖아요. 막 움직이면은 쭉 마우스로 쭉 끌어다가 이 위에다가 그냥 딱 사버려. 이런 분들 계시다니까요. 안 돼요 여러분. 항상 그렇죠. 대기를 해놔라. 체결 안 될 것 같죠? 체결됩니다. 체결되니까 꼭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하나는 걸려요. 지뢰 설치를 쫙 해놓잖아요. 하나는 걸립니다. 뭐냐 그러면 요 아래 칸에다가 여러분들이 내가 예를 들어 저는 매니저 난 소액자야. 그래서 나는 나눠봐야 뭐 얼마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 한 주씩 걸어놓으세요. 한 주씩. 네. 한 주씩. 10만 원씩. 아니 만 원씩. 딱 걸어놓잖아요. 체결 안 될 것 같죠? 주가가 쭉 가다가요. 쑥 빠집니다. 빠지다가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올라와요. 올라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뭘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이평선을 공부한 거예요. 왜? 그 이평을 건드려줘야 되거든. 본인들의 평단이 있고 그들도 우리 물량을 받아내기 위해서 막 주가를 요동을 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밑에 라인에다 딱 걸고 있다가 체결되잖아요. 얼마나 쾌감이 있는지 아십니까? 야, 잡아냈어. 오늘 저점 잡아냈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보세요. 자, 우리가 그전에 유통주식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사실 방송을 다시 보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들을 못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식에는요 총 주식수가 있고 그죠?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가 있어요. 총 주식수에서 뭔가 쉽게 생각하시면 대주주 물량 뺐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시장에서 주고받고 사고팔고 하는 그 유통 주식수. 자, 키움증권 기준으로 0101 창을 여시면 총 주식수가 나와요. 그러면 마우스를 쫙 갖다가 여기에다가 딱 대고요. 왼쪽 클릭을 한 번만 떡걱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유통수로 바뀌어요. 이거 모르고 계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유통이 되고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우리가 의미 있는 거래량을 찾는 거예요. 그 의미 있는 거래량은 교과서에 나온 게 아닙니다. 수많은 매매 경험을 통해 가지고 봤더니 야, 저 정도에서는 한 20에서 30%만 터지면은 야 의미 있다 이거. 요렇게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총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 대비해서 오늘 거래가 되었던 거래량을 체크를 하시면 의미가 있다 없다가 판단이 되고 거래량이 없이 하락을 하고 있다. 우리 공부했죠 거래량에 대해서. 그러면 어때요? 아, 팔짱 끼고 보시는 거야. 야, 나는 안 당해. 꼭 올리거든. 다시금 올라온단 말이에요. 꼬리를 주더라도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렇죠. 대기 매수 또 공부했잖아요. 이게 다 접목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유통주식수 체크하는 방법 꼭 체크를 해보시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분할 매수의 힘이에요. 분할 매수, 즉 대기 매수로 밑에다가 따다다다다다다 지뢰를 깔아놓는 건데 자, 보시면요, 여러분. 우리 5일선 대기 매수 공부했죠? 첫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예, 다시 한번 그 교육자료 준비해가지고 한번 다시 안내를 해드릴게요. 5일선이 고개를 들고 있어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이놈! 고개를 들보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5일선이 고개를 딱 들고 있네? 오케이! 야, 차트 매니저가 5일선에다 대기 매수하라 그랬어. 자, 위로 3호가, 밑으로 3호가. 조금 더 가시게 되면 중급에서는 위아래 3호가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자, 대기 매수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5일선 따다다다다다다다다. 내려와서 체결되고 올라간다니까요. 고점까지 올라가지 않더라도 보세요. 저가가 얼마입니까?
28,500원 마이너스 5%였어요. 종가가 얼마예요? 4%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몇 프로입니까? 그날 그날 단타 치실 수가 있다니까요. 네. 요걸로 여러분 점심 식사 비용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꼭 기억해 놓으시고. 왜? 이 종목은 하루 전에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종가 끝난 차트를 보고 내일 매매할 종목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거 꼭 공부하시면서 배워 놓으시기 바라고요. 얘도 마찬가지죠. 5일선. 야, 5일선이 이제 고개를 들라 그래요. 예, 고개를 숙이진 않았어. 어떻게 돼요? 대기면서 다다다다다다다. 예. 걸린다 이거예요. 누군가 하나는 걸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대기 매수를 한번 재미있게 운영하는 방법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여러분 잘 먹힐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요거 간단한 팁인데, 추석 있죠, 여러분. 연휴. 추석이나 긴 연휴가 시작될 때, 긴 연휴가 시작될 때요. D 플러스 2잖아요. 우리가 돈 빼려면. 그죠? 그러니까 그 막날에 매도하면 돈을 못 빼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전날에 대기 매수 딱 걸어놓잖아요. 기가 막히게 체결 많이 됩니다. 왜? 갑자기 돈 필요하신 분들이 시장가로 때려버려요. 그러면 그거 내려와서 체결되거든요. 그 재미 굉장히 쏠쏠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팁으로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분할 매수, 즉 대기 매수의 힘에 관련되어 있는 건데 5분봉입니다. 5분봉. 자, 보시면은요, 여러분. 얘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어머, 이만큼 올라갔는데 거기다가 대기해놓고 기다리라고요? 우리 노란톡방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남들 올라라 올라라 할 때 정말 우리는 주문 외우잖아요. 뭐라고 외워요? 내려라 내려라 내려라라고 우리는 주문을 외워요. 자, 그러면 밑에다가 여러분들 대기해놓고 기다리세요. 제가 말씀드리죠. 자, 얼마가 이하에서, 얼마 때 이하에서 여러분 딱 기다리세요. 그리고 남들 올라라고 오르라고 오르라고 할 때 우리는 내리라고 내리라고 해야 됩니다. 내려와서 체결된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잖아요. 바로 빨간색 불 들어와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아세요? 두 번째 종목 마찬가지예요. 대기 걸어놓으세요. 위에서 안 내려올 것 같아요? 안 내려올 것 같아요? 그냥 갈 것 같아요? 내려와서 체결되고 올라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평선 공부를 한 거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만큼 급등이 나왔어요. 갑자기. 어때요? 밑에다가 대기 딱 걸어놓고 대기 매수로 분할로 드르르륵 설치해놓는 거예요. 지뢰를. 그러면 상승이 나온다. 이거는 여러분 직접 경험을 해보셔야지 그 맛을 아실 수가 있어요. 경험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노란 톡방으로 오시면 되는데, 자, 요거 외워놓으세요, 여러분. 요거는 필수입니다, 필수. 아시겠죠? 자, 이, 거, 추, 매. 요거 외워놓으세요. 이, 거, 추, 매. 요거.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항상 질문하시는 게, 아우, 매니저님, 네네. 제가 옆방에 잘못 들어가가지고 A란 종목을 샀는데 그냥 이거 그냥 죄다 물려있어요. 그냥 이거 추매해도 될까요? 이거 추매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아이디어를 고안을 해냈습니다. 자. 기가 막히죠. 너무너무 잘 만들었죠. 이, 거, 추, 매. 요 네 가지만 여러분들 기준 딱 잡아 놓으시잖아요. 제가 장담합니다. 장담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보다 승률 무조건 올라가요. 무조건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꼭 외워 놓으시고 그 다음이 뭐다? 분할 매수, 매도, 보합권에서 정리. 요것만 딱 외워 놓으시면은요. 너무너무 재미있게 매매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꼭 기억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원하는 게 있으십니까? 저는 있어요. 저는 명확합니다. 근데 아무리 자면서 기도하고 아무리 자면서 이렇게 상상을 해도 안 되는 거는 있더라고요. 하나씩은 있더라고요. 네, 저는 머리털은 안 나더라고요. 네. 여러분들도 분명하게 원하시는 게 있으실 텐데요. 이루시려면 멋진 자동차, 멋진 집, 사랑스러운 아이,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들 분명하게 노력하고 참여를 하시면 이룰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로또 1등도 로또를 사야지 되는 거잖아요. 주식 수익도 주식으로 공부를 하셔야지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공부방입니다. 우리 노란 톡방 공부하는 곳이에요. 단순하게 리딩만 진행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실력을 키워드릴 수 있는 멋진 전문가들과 함께 공부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지금서부터 노란 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방 차트 매니저 이정혁 전문가와 함께 열심히 공부할 분들만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들으셨다시피 분할 매수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오늘 왕초보라는 분들이 입장을 많이 하고 계신데 강의를 들으시다가 이해를 못하셨으면 꼭 들어오셔서 질문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QR코드 다시 한번 띄워드립니다. 네모난 부분이 QR코드라는 거고요.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앱을 실행해서 이 네모난 부분에 가져
들여다 대보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으로 인식이 되면 QR코드 위쪽으로 링크가 하나 나타날 건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오픈 채팅방, 익명의 노란 톡방으로 입장이 됩니다. 이때 참여 코드를 입력하라는 메시지 창도 뜰 거예요. 여기에 7788 숫자 네 자리 입력하시면 바로 비밀번호 풀리면서 입장이 됩니다. QR코드 TV 아래쪽에 지금 네모나게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인식시켜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QR코드를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잘 인식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메시지 이용하세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내실 때 전문가 이름 이제 다 아시죠? 이정혁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혁 띄어쓰기 아니고요. 붙여서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 발송해드립니다. 이 링크도 마찬가지로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7788 숫자 4자리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내월매매 본격적인 강의로 들어가 볼까요? 이정혁 전문가 수익률도 지금 흥아해운 같은 경우에는 40% 넘게 나고 있는데 한번 히든 종목 복귀부터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시 한번 나와주세요. 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부분은 내월매매예요. 내월매매는 우리 회원분들이 같이 공부하시는 우리 그 톡방에 계시는 노란 톡방에 계시는 분들이 이름을 정해주셨는데 이정혁은요 본명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네, 그래서 자 내월매매 요것만 기억하시고요. 오늘 히든 종목도 멋진 종목 가지고 왔으니까 끝까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내월매매 하단의 침수 구간, 잠수가 되면은 숨을 쉬러 올라와야 돼요. 종목에다가 적용을 한 겁니다. 종목도 많이 하락을 해 있으면 숨 쉬러 올라오지 않겠느냐. 내월매매 해서 하단의 침수 구간 기억해 놓으시고요. 상단에 화살표가 이렇게 뜰 거예요. 요 화살표는 저기 투자자님 더 가니까요 전부 다 매도하지 마세요. 아니 조금 지루하세요? 기다리세요. 올라갈 거예요. 요러한 신호예요. 그러니까 요 화살표가 떴다 그러면 가겠구나 하고 마음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 놓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게 5%, 7%, 10%에 반드시 매도를 하셔라. 왜 안 하시느냐? 매도하시라고요. 아시겠죠? 5%, 7%, 10%가 되면 무조건 분할 매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물량 홀딩에서 따라가는 겁니다. 이 내월매매가 얼마나 힘이 강력한지 물론 내월매매라고 해서 다 올라가는 것은 아니에요. 주식의 100%가 어디 있습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는 종목들도 있지만 그만큼 강력한 신호를 잡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같이 진행을 하셨던 분들은 수익을 좀 내셨을 거예요. 자, 요거 제가 요거 요즘에 요렇게 제가 편집을 좀 한번 해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어떠한 거냐 그러면 제가 방송에 나와서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으로 금양을 제가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보시면 이렇게요. 여기에서 요렇게 저항대까지도 잡혔는데 이거를 보지 마시고 이 아래 라인을 보시는 거예요. 내월매매. 아래 칸과 위 칸에 동시에 물이 찬 자리를 여러분들 찾아보실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종목도 한번 볼까요? 요것도 석경 AT였는데 요거 이제 이렇게 하면은 요거 이제 동영상으로 되거든요. 야, 신기하죠? 자, 근데 이거를 여러분 간 곳을 보지 마시고요. 이 아래 라인에서 왜 내월매매로 잡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실제 큰 차트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요거는 원익 QNC라고 하는 종목이었어요. 다른 건 보지 마세요. 몇 프로 수익 냈는지 보지 마세요. 예. 그 수익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은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을 여러분들 스스로 찾으실 수가 있다니까요. 자, 보시면 우리가 공부한 대로 거래량, 추세, 저점 다 확인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때 당시에 여러분 너무너무 수상하죠? 라고 말씀을 드렸고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이 찬 자리, 즉 이 자리죠?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 찬 데서 매수 조금 눌려요?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화살표 떴잖아요. 화살표 뜨면 뭐라고요? 투자자님 걱정하지 마세요. 갈 거예요. 왜? 우리가 그전에 캔들, 거래량, 이평선, 매직기간 다 공부해가지고 찾은 종목이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상승 패턴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쉽다. 찾아서 기준만 대입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종목도 한번 볼까요? 어떤 게 있는지. 자, 이거예요, 여러분. 자, 유니온 머티리얼이었는데 단기적으로도 빠르게 급등이 나왔었죠. 흥아해운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보시면 위에 칸과 이렇게 고점에서 하락을 했죠. 근데 우리가 그 전에 거래량 다 체크했죠.
그리고 나서 위에 칸과 어디예요? 아래 칸에 동시에 물이 찬 자리에서 매수 자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 있죠.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 찬 데에서 매수. 자, 며칠 만에 바로 상승이 나왔어요. 14%, 15%까지 상승이 나왔는데, 자, 여러분, 5%, 7%, 10%에 왜 매도를 안 하시는지 아세요? 예, 네, 제가 노란톡방에서는 원포인트로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는데,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자, A라고 하는 분이 계시고 B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A라고 하는 분은 같은 종목에 5억을 태우셨어요. 예를 들어. 근데 B라고 하는 분은 500만 원 사셨어요. 근데 다른 종목은 어떤 종목은 1000만 원, 어떤 종목은 900만 원, 어떤 종목은 142만 3580원 뭐 이렇게 들어가 있어. 어, 그 종목들은 죄다 마이너스야. 근데 내가 꼴랑 50만 원,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사놓은 게 7%, 10% 수익권이 돼도 간의 기별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를 못하는 거거든요. 아니요, 여러분. 하셔야 돼요. 5%, 7%, 10%에 반드시 자동으로 매도를 하시고, 그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물량으로 홀딩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금양처럼 120%, 삼부토건 120%, 포스코 DX 100% 이렇게 수익을 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함께 공부했던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왜? 공부 안 하실 분들은 오지 마세요. 제가 노란톡방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어요. 다른 거는 몰라도 장전, 장마감,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파이팅 합시다. 이러한 인사들은 한 번씩 남겨주셔라. 왜? 그래야지 여러분들도 참여를 하고 있는 거지. 그냥 오셔가지고 종목만 싹싹싹싹 보신다고요? 에이, 그렇게 하실 분들은 안 오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참여하시는 분들은 알고 있는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께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들을 다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단타 기법까지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고점에서 내려오는 종목들, 세력 매매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요, 교과서에도 없어요. 책에서도 없고요. 어떠한 유튜버도 이러한 내용들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입장하셔가지고 단타 한번 재밌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서부터 다시 한번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실력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노란톡방 입장 안내입니다. 화면 아래쪽에 다시 한번 네모난 QR코드를 띄워드립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이 단톡방 들어오셔서 여러 투자자들과 소통도 해보시고요. 전문가님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차트 매니저 이정혁 전문가의 노란톡방 아래쪽에 나가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인식시키시고요. 나타나는 링크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입장하실 때 잊지 말고 비밀번호 7788 꼭 기억하셔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로 들어오는 법은 샵 3772번으로 먼저 메시지 한 통 보내주셔야 한다는 점 알고 계시죠? 샵 3772번으로 이정혁 차트 매니저님 본명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매니저님의 단톡방으로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문자로 답신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어올 수 있는 방법도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요. 샵 3772번으로 이정혁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이때도 비밀번호 7788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오늘의 마지막 입장 안내 도와드렸고 오늘도 히든 종목 공개할 시간만이 남아있습니다. 오늘도 두 종목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바로 한번 들어볼까요?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현장에 나와 있는 차트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을 좀 가지고 왔는데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언급드리는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조금은 느리지만 안정적인 종목들을 좀 추천을 좀 해드리고 있어요. 히든 종목으로. 그런데
성격 급하신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아, 이분들은 좀 빠르게 움직이는 거 없냐. 괜찮다. 나는 어느 정도 리스크 감안하고 있다. 네, 노란톡방에선 진행합니다. 그래서 새벽 매매 기법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미 올라간 종목들 가운데에서 당일 눌림 잡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 방법들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할 거고, 이미 저와 함께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들은 한 3년 정도가 넘으셨거든요. 그분들은요, 이러한 종목들 뜨면요, 예, 막 신나갖고 되게 재밌게 매매하고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노란톡방에서 함께 같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입니다. 바로 필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워낙에 여러분 핫한 종목이었죠. 필 에너지. 아, 이 종목을 가지고 왔다고? 야, 차트 매니저 어쩐 일이야? 네, 저는 원래 신규 상장주는 잘 안 해요. 그런데 워낙에 이슈가 강력하고 가지고 있는 소재가 강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뭐 예를 들어서 공모가에서 얼마만큼이 뛰었고 뭐 200%가 뛰고 300%가 뛰고, 에이, 여러분 얼마든지 진입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고요.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긴 호흡으로, 예, 단기 수익 정도 생각을 하시고 나서 종목을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첫날에, 상장 첫날에만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237%가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필에너지, CB 전환권 행사의 상장 둘째 날은 약세였다. 왜 이렇게 빠졌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사실을요. CB가 있다라, CB 물량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공모할 때 다 언급이 나왔던 악재예요. 자, 이미 시장에 나온 악재는 악재예요,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 시장에서 다 적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어제 거래량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얼마가 터졌는지, 거래 대금이 얼마가 터졌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거고, 13만 원? 네, 13만 원? 아우, 단방에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여기에요. 자, 올해에 상장한 기업들 중에 최대 규모를 달성을 했고, 경쟁률이 무려 1318대 1이었어요. 어마어마했죠. 해서 관심을 한번 가져볼 만한 종목이다. 이미 올라가 있는 종목들 말고 이제 스타트를 끊는 종목들을 한번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필에너지의 이 매수 포인트는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필옵티스의 자회사이거든요. 근데 얘네가 가지고 있는 이 레이저 기술 있죠? 이거를 활용해가지고 2차전지 장비를, 그렇죠, 만들고 있죠. 그런데 얘네들이요, 삼성 SDI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어요. 네,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연구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물론 단점도 있겠죠. 왜? 삼성 SDI에다가만 이렇게 공급을 해야 될 테니까. 그죠? 그러한 어떤 단점들은 있겠으나, 만약에요, 여러분, 삼성 SDI에서 지금 개발 중인 원통형 배터리가 와인딩 장비를 개발이 완성이 돼서 양산에 들어간다? 난리 나는 겁니다. 난리 나는. 그래서 뜨거운 거예요. 필에너지가 그래서 뜨거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지고 왔고요. 자, 보시면 차트가 어제 차트죠, 어제. 오늘은 조금 빠져있는 상태로 제가 아까 마지막에 봤을 때 조금 빠져있는 걸로 봤는데, 우리는 여러분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갈 때 매수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맞죠?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제가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께 시장가로 들어가겠습니다 말씀드린 적 있나요? 없어요. 자, 얼마 이하로 빠지면, 얼마 이하 때까지 올 겁니다. 5일선 확인하세요. 지지라인 확인하세요. 공부하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필 에너지도 분명하게 자리가 줄 거예요. 자리를 줄 거니까 우리 노란톡방에서 함께 공부하면서 자리 나왔을 때 진입을 할 거고요.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차 목표가는 이거는 13만 원 무조건 가야 돼요. 예, 가야 됩니다. 가기를 제가 밤마다 물도놓고 빌 테니까 여러분들도 관심 종목으로 반드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얘는요, 우리 에코프로가 어제도 장난이 아니었죠. 27만 5천 원, 아직까지도 매수가 기억납니다. 에코프로 27만 5천 원, 금양 2만 7,500원일 때 우리가 매매했었어요. 예. 네. 자, 필에너지 현재가 반드시 한번 체크해 놓으시기를 바라고 관심 종목에다가 꼭 넣어 놓으시고요. 노란톡방에서 원포인트 잡아가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기술적인 분석할 수가 있는 게 없죠. 네, 데이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그렇죠, 펀더멘탈만 확인하시고 같이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에너지였어요.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자, 바로 롯데정밀화학이에요. 자, 뭐냐 그러면
얘네들이요, 지금 계속적으로 성장세를 할 것으로 지금 모든 컨센이라던가 이렇게 성장성을 이어질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목표가도 상향 조정이 되고 있어요. 예. 네. 거기에다가 얘 좀 잠시 후에 매수 포인트를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얘네들이 판가가 상승을 하는 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수상한데 체크를 한 거예요. 자, 보실게요, 여러분.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 자, 보시면은요. 롯데정미라. 성수기 실적이 증가될 것으로 지금 전문가들이 다 예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그린 소재를 증설을 해서 목표가가 자꾸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목표가가 상향 조정이 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뭐예요? 태풍, 장마 관련 섹터로도 같이 엮이기 때문에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것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롯데정밀 화학이 되겠습니다. 차트 볼게요. 자, 보시면 너무 좋아하는 패턴이죠. 우리 매매하시는 분들이 다 좋아하시는 매매 패턴들이 있는데 자, 제가 미리 그어왔어요. 고점에서 고점과 고점을 이어주는 추세를 그어보고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도 이렇게 그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하락을 하고 있던 추세를 뚫어주는 여기에서 뚫어주는 강력한 힘이 발생을 했고 이 변곡점은 개인이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저점 관리를 개인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추세 라인을 잘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때요? 요 지금 상단의 추세와 하단에서 단기적으로 올리는 추세를 지지를 정확하게 받아가면서 얘네들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단을 올라가듯이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씩을 지금 밟아가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부했던 거래량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의미 있는 거래량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체크를 하시기 바라고요. 자, 따라합니다. 위의 칸과 아래 칸의 동시에 물찬대에서 매수. 자, 매수가 나왔어요. 나오고 나서 바로 양봉이 떴는데 조정 들어왔죠. 거기에다가 빨간색 화살표가 등장을 했어요. 뭐예요? 자, 투자자님, 얘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거예요. 요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롯데정밀화학의 월봉이에요. 월봉을 보시면 어때요? 굉장히 중요한 이평을 지지를 받았고 요게 3일선입니다, 여러분. 월봉에서는 저는 3일선을 보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중요한 3일선을 돌파를 계속 못했어요. 돌파를 못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강한 힘으로 돌파를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모아가지고 여기에서 끝났냐고요. 아니겠죠? 그리고 나서 단기 조정 이후에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형성이 되고 있다 해서 롯데정밀화학 반드시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은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데 준비해가지고 오는 종목을요 보시면서 무조건 막 따라 들어가지 마세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타이밍을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분명히 매수가를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매수할 수 있는 섹터를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노란톡방에 참여하셔서 노란톡방에서 자 오늘의 히든 종목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방송 나간 날 어떻게 해드립니까 저녁에? 저녁에 어떻게 해드리나요? 영상 따로 찍어서 올려드리죠. 제가 영상 따로 찍어가지고 정확하게 여기에서 지금 방송에서 다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점 반드시 여러분들 체크하시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종목이 더 있는데요. 지금 시간이 되니까 빠르게 진행할게요. 자, 오늘의 히든 종목 세 번째 뭐냐 그러면 상보예요. 상보. 그냥 바로 체크 포인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예요? 흑연 확보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핀 제조업체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살아나고 있으면서 어때요? 흑연 수요 부족으로 인해서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다. 체크 포인트였고요. 요거 제가 오늘 영상 따로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상보 마찬가지죠. 지금 자리 굉장히 매력 있어요. 그죠? 제가 어제 차트인데 자 거래량이 확인이 되었고요. 우리는 남들 올라라 할 때 뭐라고 한다고요? 내려라 할 겁니다. 밑에서 우리 대기 매수로 잡을 거니까 우리 참여하시는 분들 노란톡방에서 함께 포인트 잡아가면서 매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조금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겠죠? 오케이.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지금서부터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 종목이었네요. 히든 종목. 이례적으로 좀 신규 상장주 제안해 주셨고 롯데 정밀화학과 마지막 상보 같은 경우는 자세한 매매법 노란톡방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쪽에 다시 한번 QR코드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머니키워드림 시청해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